Nice game to eat.롤러와 시작하겠습니다. 아이, 프로의 모습을 보여주셔야죠. 프로고 나발이고 너무 힘들어. 오늘 롤러를 시작하기 전에 해서 좀 잘못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있어서 정정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사 나이스 게임 TV는 16강 탈락한 TMT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이제 공식적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온 게임 내 쪽에서도 조속히 정정. 아, 뭐 있었나요? 해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말 안 했어요. 나도 정정했어요. 그런 식으로 그냥. 아, 이건 뭐 있었어요? 저 아니 TMT랑 인벤저스랑 경기하는데 이제 뭔가 인벤데 뭐 낙겐 구도다 그런 식으로 좀 재밌게 이렇게 이야기를. 그런데 했거든. 이거는 약간 SKT KT 느낌으로 TMT 입장에서도 라이벌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TMT가 이겼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해주겠는데? 졌잖아. 지면 버리는 거야 이제. 그렇죠. 아, 그렇습니다. 파이팅! NLB에서 열심히 하기를. 경기를 챔스에서 볼 수 있나 했는데. 네, 아 이번에는 괜찮을 줄 알았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연습인 것 같아요. 인벤저스 연습 열심히 했어요. 올라갔으면 여기 팔에다가 뭐 하나 뭐 붙이려고 계획 있지 않았네. NGTV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올라갔으면 뭐든 했겠지. 그렇습니다. 롤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이제 NLB가 다음 주에 개막을 하죠. 네. 다음 주 화요일. 벌써. 그렇습니다. 아, 이번에는 좀 약간 쉬는 텀이 굉장히 짧아 가지고 한 20일 좀 넘게 지난 날 17일에 결승을 했으니까요. 네. 보통 스프링과 썸머는 원래 좀 빨리 들어가니까. 네. 그 중간에 근데 뭐 또 예선 있고 클랜 배틀 결승 있고 뭐 하다 보니까는 거의 뭐 쉬는 텀 없이 들어간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시즌 NLB 스폰서 네, 정말 힘들었거든요. 불과 그저께 네. 겨우 나이스 게임 시청자분들한테는 뭐 익숙하죠. 익숙한 네. IT 엔조이가 이번 NLB의 스폰서 되겠습니다. IT 엔조이 핫그레이드 네. 이제 도상수 매니저님 일하시는 네, 매니저님 일하시는 그리고 IT 엔조이가 이번 NLB 썸머의 스폰서로 확정이 됐어요. 네. IT 엔조이 뭐 검색하시면 되고 쉽게 말씀드리면 종합 IT 쇼핑몰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 뭐 컴퓨터나 그 주변 기기들 그런 하드웨어들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뭐 사실은 좀 많은 비슷한 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IT 엔조이가 좀 특이한 거는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그 뭐 조립 PC 같은 거를 주문을 하시고 조립을 의뢰를 하셨을 때 프리미엄 그 서비스를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네. 그 제품 뜯어가지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조립돼서 배달 오는 것까지를 동영상으로 찍어서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정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까지 네. 패키지 뜯는 거서부터 다 뭐 이런 것들을 다 동영상 찍어서 조립된 거를 이렇게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많은 유저들의 어떤 좀 좋은 반응을 네. 만들어냈었던 바로 그런 IT 엔조이라는 겁니다. 네. 저는 이 스펠을 사실 제대로 본 거 오늘 처음이라 가지고요. IT 엔조이라고 우리가 보통 붙여서 얘기하잖아요. 쳐서 쓰는 게 맞아요. 네, 근데 IT 엔조이 이게 네. 맞는 거죠 원래는. IT 엔조이. 네, IT 엔조이가 아니라 IT 엔드 조이 이게 아닌데. 네, 네. 네. IT 엔조이. IT 엔조이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IT 엔조이 NLB 썸머 2014. 예, 네. 이렇게 진행이 되고 클랜 배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팀 그리고 롤챔스 최종 예선 탈락 팀 그리고 LJL 우승 팀. 네. 이렇게 해서 16강으로 먼저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추첨을 하게 될 텐데 먼저 클랜 배틀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던 7개 팀, 7개 팀과 그리고 LG의 우승팀. 그렇죠. 이렇게 8개 팀을 두 팀씩 쪼개서 A, B, C, D 그룹에 나누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롤챔스 최종 예선 탈락한 팀 8개를 또 두 개씩 쪼개서 각각 매칭해서 16강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6강은 화목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래 NLB 날이죠. 그렇죠. 6시 30분에 여러분을 찾아뵙고, 그래서 개막전은 다음 주 화요일 6시 30분 되겠습니다. 겹치는 팀이 있나요? 겹치는 팀에 관해서는 당연히 이미 저희가 정리를 다 끝내놨죠. 시드가 네. 이제 챔스 예선에서도 좋은 성적 거두고 클랜 배틀에서 좋은 성적 거둔 팀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규정에 맞게 차순위 팀 선발전 통해서 다 정리가 끝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뭐 두 팀이 겹쳤어요.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설마 뭐 그거를 빵꾸를 냈겠어요. 네. 아차! 감기가 막 두 번 뛰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건 아닐 거고. 그럼 조추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군이 네. 팀을 그럼, 한번 보고 가야 되지 않나요? 단군이 일단은 클랜 배틀과 LJL 팀이 그렇죠. 있는 8개를 먼저 뽑고 네. 제가 이제 롤챔스 최종세 탈락한 팀 8팀을 뽑아서 16강 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팀들이 예, 준비가 되는지 있나요? 자막과 함께 추첨을 진행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고요. 네. 아, 갓군님께서 인터넷 인방유 인방유죠. 인터넷 방송계 유재석. 네, 이렇게 총 16개 팀 그룹별로 나눠지게 되고요. 지난 리그와 마찬가지로 A조 1일차, 2일차 진출전, B조 1일차, 2일차 진출전 순으로 경기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그러면 여러분 저 머리 높이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A조 첫 번째 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까요, 과연? 굉장히 꼼꼼했네. 개막전이죠? 네, 개막전. 열심히 쌌어요. 네. 오! 이 팀입니다! 도저히 몰랐대. 오! 개막전인데 개막전부터 일본 네. 팀이 나오네요? 네. 네. 이 팀이 나는 그냥 단군이 어느 팀인지 몰랐구나. 바로 LJ의 우승팀. LJ의 우승팀이 네. 개막전을 하게 됩니다. 개막전에 바로 한일전을 네. 펼치게 됐네요. 네. 데토네이션 FM. 그리고 데토네이션 FM의 상대가 아닙니다. B조죠? 아니죠. A조의 두 번째 슬롯. 아, A조의 두 번째 슬롯. 3번 슬롯. 세 번째 슬롯이죠. 세 번째 슬롯이요. 네. 다음 주 목요일에 경기를 펼칠 팀입니다. A조의 세 번째 슬롯이에요. 아, 팀이네요. 또 오르는 거야? 바로 그 팀입니다, 여러분들. 또 오르는 거야? 짠! AFT 챔스. 아, 뭐 A조에서 캐릭터. 에스페션이 속해 있는. 네. A조는 재밌어지네요. 아, 에스페션 진짜 잘하더라고요. 네. 문교했었는데 깜짝 놀랐거든요. 자, 그럼 B조! 네! B조에 또 1, 3 슬롯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B조입니다. 과연? 이야! 리액션 세 종류가 있네요. 말도 안 되는 팀이네요. 여러분들! 네보다이 로지텍! 야, 로지텍 네보다이가 지금... 아는 팀 나오니까 목소리 커지는데? 팀이에요. 네네네. 팀이고요. 야, 네버다이 드디어 NLB 무대를 밟게 되네요. 네버다이 로스텍 팀이 드디어 NLB 무대를 밟게 되네요. 아, 한글이라서 그렇구나. 뭐야? 나머지 그전 팀은 영어였잖아요. 아니 알고 있었어요 다. 인방류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 인방류인데요? 와. 한글인가요? 팀 REC. 팀 REC. REC죠. 네. 예. 구글이 있네. 뉴메타 그렇죠. 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뉴메타 팀. 뉴메타 연구소 팀, 연구원 팀. 네. 이제 C조죠. 그렇죠. 그렇죠. C조입니다. C조는 아마 굉장히 C조. 뭔지. 제 C조는 이제 남궁원청. 이제 알겠습니다. 뭐 팀 받으려고 하는. 팀은 이름이 굉장히 특이하네요. 매우 성남 가문. 예. 저 아이디가 다 그래. 매우 성남 형 네. 언니 동생이에요. 그렇죠. 네. 매우 성남은 뭐야? 그러니까 되게 매우 화났다고. 네, 그렇죠. 네. 그냥 아. 그렇게 갖다 붙인 거죠. 네. 저는 성남 사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C조의 베리 앵그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그리 버드. 네. 오늘 멘탈이 많이 안 좋구나. 야, 이 팀이네요. 팀 아발란체. 아발란체.
아발란체. 팀 아발란체가 네. 시즌 팀랭 1위. 20대 도전 정신을 뭉친 끈끈한 팀이죠. 이제 서서히 기존으로 이제 예상이 가능한 그런 팀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팀을 예상하시나요? 일단 저는 이 팀을 예상합니다. 바로 이 팀 월드컵과 좀 관계된 팀이네요. 조공 FC. 네, 클랜베틀 통해서 조공 FC. 네, 저 팀 저도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 무슨 공고예요? 무슨 조 무슨 공고? 아.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팀. 저 마지막 팀은 이미 알고 계시겠군요. 당연하죠.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팀이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팀이죠. 이야 팀이 나오네요. 뮤턴트. 네, 누구지 모르는데 모르는 기색이 역력한데? 네, 마우틴이 아니라 뮤턴트입니다. 마우틴이 아니라 뮤턴트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네. 뮤턴트 팀입니다. 네. 클랜베틀 때 이제 플리시 SH라는 팀으로 네. 나왔었던. 그리고 계속 클랜베틀을 네. 꾸준히 나왔던 그런 팀입니다. 네. 컴뱃 현준이 뭐 이런 소환 사명으로 구성됐는데. 네. 마우틴 아니고 뮤턴트요. 딱 보니까. 일단은 클랜베틀과 LJL이기 때문에 지금 클랜베틀에도 상위 쪽에 있었던 예를 들면 강키 네. 같은 경우는 이제 챔스 그렇죠. 쪽으로 또 가서 좀 겹치고 그리고 묵시크릿 같은 경우에도 이제 2차 예선 시드를 받아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AFT 챔스가 여기 있는 게 네. 조금 의아할 정도로 전체적으로 좀 만만하다. 네. 예. 근데 이제 AFT 챔스 같은 경우가 실질적으로 팀명답게 챔스를 실패하자마자 흩어져서 NLB에서 아마 모이게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에페가 또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렇지만 서로 개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아, 그렇죠.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자리에 A조에 저기에 강키 팀 딱 들어가면은 개꿀이었다가 또 AFT 챔스는 또 짜증 확 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죠. 네. 클랜베틀 결승전이 돼버리는 거니까 네. 그러면은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네버다이로지텍지 같은 경우도 그나마 여러분한테 좀 익숙한 이름일 텐데 클랜베틀도 사실은 막차를 탑승을 해서 그렇죠. 마지막 갔었고 네. 추가 선발전 겹친 것 때 보결 때문에 아니요 그게 포인트를 해보니까 14팀이 딱 돼요. 네. 나머지 두 자리를 이제 추가 선발을 했죠. 추가 선발했죠. 8팀 중에. 네. 거기서 올라가더니 4강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확실히 오프에서는 저력을 보여주긴 했었는데 이렇게 NLB 다시 한번 해보고 팀 REC 같은 경우에는 저기도 막차로 올라갔었어요. 아테네 스카이프와 이제 친근한 팀인데 서로 클랜베틀 16강에서 내전이나 일종의 내전이 나왔는데 서로 역시나 개꿀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의외로 팀 아리씨가 거기서 선전을 하면서 또 굉장히 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리고 팀 아리씨는 강키팀이랑 붙었을 때 강키팀 팀명이 뭐였지? 맨날 바뀌어가지고 그 TSF 아니 이번에 나온 건 이제 팀스타폴 팀스타폴로 나왔어 클랜베틀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TSM TSF 네 그렇죠 TSM 네, TSF 정확하시네요. 팀스타폴로 나왔는데 거기 약간 저격팀이 팀 아리씨거든요. 예전에 구글이 한번 네. 네, 했던 게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게 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은 16강에 8개 팀을 저희가 한번 늘어놨고 이제 제가 실버와 골드의 경계에 있는 사실상 실버죠 뭐 나? 저희 뭐 지금 뭐 간신히 붙잡고 있잖아요. 아니요 랭킹 돌리면 실버들하고 같이 섞여 있어. 약간 뭐라 그럴까 연옥이라 그럴까? 누가 보면 플래티넘 얘기하는 거 알겠어? 나도 그렇죠. 쪽팔려서 가만히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제가 간신히 MMR 회복했었는데 그게 이 카톨릭은 뭐 연옥이라는 개념이 있거든. 네. 지옥 가기 바로 절단계. 그렇죠. 지금 실버와 골드가 이제 합쳐져 있는 만나면 이 손짓의 주인공 치트키 홀스. 자 과연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보도록. 네, 저 사이에 한 팀씩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프라임 같은 경우에 두 팀이 나왔는데 예전에 한번 같은 조에 속한 적이 있었어요. 네. 프라임이. 아, 지금 두 팀 있는 게 제닉스랑 네. 프라임이. 아니 제닉스 한 팀만 있죠. 아 그러네요. 어제 못 알았습니다. 자, 첫 번째 팀입니다. 이게 개막전이죠. 개막전이죠. 일본과 한일전. 한일전. 개막전. 한일전. 개막전. VTG 나오면은 다시 붙는 건데요? 에이 설마. 어? 프라임. 센티널! 아 프라임 센티널! 이러면 A조가 개꿀이 아니게 되는데? 그렇죠, AFT도... 이야...
이제 궁금해지는 건 과연 내전이 나올 거냐. 야, 옵티머스가 여기 들어간다면 A조는 네. 네. 그럼 진짜 개꿀이 아닌데? 네. NLB 죽음의 조. 과연 뽑아주시면 됩니다. 네. 뽑으시면 됩니다. 어디죠? 아 하는 거 보니 설마 D조 3위. 3위. 아 지금 결정이 안 됐어요. IM대 인벤져스의 그렇죠. 패자. 맞네. 예. 아 IM대 인벤져스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은 여기도 여기 센데 쉽지 않은데요? 센데? 저기 AFT 챔스가 있어서 엄청 세졌어. 네, 인벤져스 또는 IM1 팀. 이야. A조 힘드네요. A조가 항상 이렇게 좀 세게 나오는 것 같아요. B조가 됐습니다. 자, 네버다이 힘들게 올라온 NLB에서 보통은 NLB 힘들게 올라오면 되면 쉽게 내려가더라고요. 대부분 좀 그렇더라고. 자, 과연 누규? 자, 네버다이 제닉스 스토민 제닉스 스톰 이번에는 바로 그냥 NLB로 와버렸죠. 네, 제닉스 스톰. 믿고 쓰는 제닉스. 그럼요. 제닉스 스톰이에요? 제닉스 모듈 아니에요? 아니, 스톰입니다. 스톰과 모듈은 예, 모듈은 이번에 못 올라왔습니다. 모듈 화이팅. 모듈 화이팅. 자, 비조 네 번째 슬롯. 자, 아리씨의 강키 팀이 들어간다면 TMT가 들어간다면. 그 친구들이 챔스 예선에서도 만나고 지난 그렇죠. 챔스 예선에서 만나고 NLB에서도 만났었거든요. 클랜 배틀에서도 만났고요. 네. 어디죠? 아, 아나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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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시맥, 뭐 사빌라 이런 친구들이 있는 뭐 시맥 팀으로 유명하죠, 지금은. 네. 인기는 굉장히 많은. 네. 그렇죠. 인기는 굉장히 많은. 어, 이러면 비전은 또 약간 서로 구할 느낌. 비전은 서로 이길 수 있다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사실상 월드컵 대한민국 서로 우리가 같구나. 네. 그런 느낌이고요. 자, 매우 성남 가문을 상대할 C조의 두 번째 슬롯. 얼마나 성나게 할지. 두둥둥둥. 파임 옵티머스. 야. C조. 조 좋은데라는 생각이 뭐 아직까지는 해볼만 하겠죠. 네,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옵티머스 입장에서는 사실 뭐 많이 피해갔으니까. 예. 네. 일단 내전 피한 것도 다행이고요. 이번에 내전이 없네요. 그렇죠. 빨리 요즘에. 근데 여러분 이 NLB 같은 경우는 16강에서 조 1위만 12강을 올라가기 때문에 네 개의 팀이 다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디주세 TMT. 아. TMT가 여기 가는 C조에. 야, 아발란체 대 TMT 조그 재밌겠네. C조가 개인기냐 조직력이냐. 역시 그렇죠. 그리고 네. 연습이냐 아니면은 노연습이냐. 아, 그걸 제가 개인기 조직력으로 표현해 드렸는데 누가 봐도 네. 역시 C조가 C조. 자, 이제 D조에. 어? 네. 오, C조에서 그러고 보니까 또 사연 있는 분들끼리 만나게 됐냐 탑에서. 만약 올라간다면 네, 네. 아... 그렇네요. 그분들은 뭐 실제 네. VTG 아 VTG가 여기 나오네요. 예. 지난번에도 VTG가 이 자리였죠 생각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LJL 팀이랑 만났는데 네 맞아요. 예. D조 두 번째 자리였어요. VT 사실상 VTG 홈그라운드입니다. D조 두 번째 슬롯. VTG가 저번 시즌에 LJL 굉장히 색다른 전략 이런 거 들고 나와서 재밌는 경기를 보여줬지만 그렇죠. 까지였다라는 예, 그래도 그걸 통해서 12강까지 진출해서 사실은 시드를 받고 또 이 자리에 온 거거든요. 그렇죠. 소라카 그때 사실은 네. 선진 문물을 보여줬었죠. 실제로 VTG가 남은 거는 네. 안바두 묵, 예, 묵 시크릿. 시크릿 D조 마지막 자리. 와 최강 클랜. 아, 이러면은 네. 약간 A조 죽음의 조, C조는 C조, B조 네. D조는 서로 개꿀. 그렇죠. 딱 이런 느낌이네요. 지금 보면은 여기서 지금 밸런스 파괴자가 AFT 챔스예요. 야, 두 번째 네 번째 자리는 어느 정도 좀 세다. 그리고 첫 번째 세 번째는 좀 약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세 번째 AFT 챔스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에이저가 좀 그러니까 월드컵 따지면 예전에 코트 디바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3번 시드에 갑자기 강력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면은 죽음의 조가 되잖아요. 드록신 있는 그렇죠. 코트 디바르는 아니면 나이지리아 예전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NLB 16강 조 추첨이 완성이 됐습니다. 뭐 아마추어 팀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여러분이 익숙하고 누가 있다라고 다 알만한 그런 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는 재밌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 추첨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다음 주 화요일부터 NLB도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이번에 뭐 NLB 썸머 그리고 챔스 썸머 끝나고 나면 이제 한국에서 롤드컵이 펼쳐지잖아요. 네. 네. 아마 롤드컵 일정이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게 스프링하고 썸머는 좀 타이트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뭐 타이트하면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좋죠. 그렇죠. 계속 대회가 이어지니까 저희도 뭐 놀면 뭐하니까 빨리빨리 해야지. 그건 그래요. 우리 옛날에 CCB 할 때는 진짜 놀면 안 돼가지고 4강 할 때 예선전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했었죠. 4강 할 때 예선하고 결승 끝나고 와서 한 주 쉬고 그 다음에 바로 뭐 다음 시즌 들어가고 뭐 이랬었으니까 해야죠. 언젠가 네. 할 건데. 빨리 하는 게 나아요. 그럼요. 어차피 할 건데. 그래서 그 짧은 역사에 17시즌까지 하신 거예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사실 역사가 그렇죠. 그 기간으로는 짧지만은 사실 횟수로는 뭐 스타리그보다 작거든요. 17번이라는 엄청난 그 몇 년 동안에. 그렇습니다. 네. 그때 진짜 4강 하면은 4강 이제 시드잖아요. 4강은 예선은 안 된단 말이야. 나머지 다 예선 다시 그 4강전 할 때부터 돌리기 시작해. 그래가지고 나머지 12팀을 뽑아. 그리고 끝나서 우승했어. 땅 했어. 한 주 쉬 안 쉰 적도 있어. 그리고 결승하고 그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한 적도 있어. 다음 주에 조지명 바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로 한 적도 있어. 네. 그랬다. 70일 때 뭐 그렇게 했으니까 지금은 뭐 여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한 20일 쉬었잖아. 그렇죠. 네. 그 사이 예선도 했고. 그럼요. 예선도 다 했고. 자, 이렇게 해서 A조가 조금 지옥의 조. 어떻게 네. 임방윤은 어떻게 분석하시나요? 어떤 걸요? 조... 지금 조에 대해서 NLB 캐스터는 어떻게? 뭐 굉장히 그래도 분배가 잘 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네. 워낙 또 A조가 확실히 죽음의 조다. 네. 그런 생각에는 변함이 없네요. 네. 대세김질 하셨네. 네네네. 네. 뭐라도 말해야 되니까. 아, 잘하셨어요. 네. 아, 잠깐 저기 잠깐 멘붕이어가지고. 왜요? 탈주 시절이라고. 탈주 아니야. 탈주님 뭐였나요? 그때 다 있었잖아 나도. 그 중간에 탈주 있었죠? 몇 차 있었는데 17차 중에 제가